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안동장날입니다. 신시장에는 지난주와 비교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셨네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과거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빨리 극복되어서 신시장이 할 일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채소 모종이 많이 나와 있고요. 또 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판매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봄이 되어서 채소들이 많이 나와 있네요. 과거에는 이러한 채소를 씨를 뿌려서 심었는데 지금은 모종을 이용해서 재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양배추에서부터 시작해서 더덕, 시나물, 작약, 어성초, 산나물, 곤두레, 도라지, 부추, 정말 많은 채소들이 있네요. 봄철이 되어서 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 같습니다. 곰치도 있고요. 눈개송마, 비트, 연산홍, 꽃들도 있네요. 작약꽃도 모종입니까? 예, 모종이. 예. 3만원 저입니다. 별로 가시죠. 오늘 모종 많이 팔았어요. 예. 아이고. 두릅도 이렇게 나온다 그죠? 이제 두릅. 전부 모종이네요. 예, 두릅도 나와요. 네. 오늘 많이 파셨어요? 예. 이거는 판으로 팝니까? 아, 이게 조금 조금 달라. 조금 조금씩. 예. 아, 그럼 그거 떠가지고 가서 심으면 된다 그죠? 예. 옛날보다가 많이 좋아. 옛날에는 좀 씨를 뿌려가 했었잖아요. 예. 지금은 전부 모종이네요. 맞아요. 씨 뿌려 하는 건 없네요, 이제는. 씨 뿌려가 하는 것도 있어요. 있어요? 씨도, 씨가 좀 싸지요. 아, 그렇구나. 상추도 이제 모종으로 하는 모양이네요. 옛날하고 농사 짓는 방법이 많이 달라졌다. 그죠? 예. 하여튼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예. 많이 파세요. 예. 채소 모종에 이어서 꽃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봄철이라서 아름다운 꽃들이 많이 피어 있네요. 시민들께서는 꽃을 사기 위해서 많이 나오셨습니다. 집에다가 화분을 하나씩 사서 갖다 놓으면은 봄 내음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활기차게 돌아가는 모습입니다.